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복면가왕 깜짝 출연. 영화 데드풀의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복면가왕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는 스페셜 도전자로 유니콘이 등장해 감미로운 목소리로 뮤지컬 애니의 투모로우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유니콘의 정체를 두고 대다수 판정단은 외국인 배우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어 유니콘이 복면을 벗었고 라이언 레이놀즈로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방금 노래는 죄송했다며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예상한 이윤석에게 한마디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보안을 위해 아내에게도 비밀로 했다. 너무 긴장해서 기저귀를 차고 있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쁘다라고 출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하는 데드풀2는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으로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무장한 매력있는 영웅 데드풀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을 만나 원치 않는 팀을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오는 16일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